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지금은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조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느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했어요. 우리는 얼마 전 이자들의 진면모를 폭로하기 위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길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우리와 만난 적이 있는 전혜성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혜성 여성은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 꼭 터놓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록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듣고 보았던 날짜된 사실들은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야 거짓말을 하랴 하고 진짜 사실로 말하면 저도 조금 동정심에 야 진짜 좀 이렇게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중국으로 갔죠. 네. 근데 6월에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두 달 동안 뭘 했습니까? 대남 공작업 같으면 교환복으로 해야 돼요. 아. 교환복으로 하려면 바로 들어가야죠. 아. 그래서 두 달이 시간이 빈 거 하고, 임지연 씨가 한국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걸로 중국을 갔습니다. 그 만난 남자가 그 다음에 수시로 중국하고 통화를 했고, 이거는 만약에 대남 공작업이면 거의 적발되거나 감청이 되고 했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남 공작원 측은 너무 허술하고, 가능성이 거의 없